스터디 카페 알바 면접을 빙자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범죄에 악용된 구인구직 사이트 대표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바 천국 대표는 이력서 열람 서비스에 대해 고용노동부 채용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구직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40대 남성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여성 1,000명에게 접근해 범죄를 시도했으며 피해자들은 올해 초부터 해당 사이트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